안녕하세요. KC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KC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노을의 나성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노을의 이상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노을의 전우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노을의 강균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노을은 좀 특별한 게 오늘 6시에 1시간 전에 네. 음원이 공개됐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제 바로 라이브를 여러분들한테 팬들한테 들려줄 수 있어서 사실은 네. 좀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저한테는. 아, 저희도 그래요. 예. 네. 근데 연습은 많이 하셨죠 그 전에? 요즘은 꼭 그 TV 라디오 말고도 뭐 너튜브나 네.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네. 너무 그거를 열심히 촬영을 하고 이거저거 뭐가 많아가지고 네네. 정말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서. 그러면 네네네. 뭐 오늘 마음 그냥 푹 놓고 들어도 되겠네요. 예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노래 딱 들어봤는데 너무 높다 생각. 아니 어쩌자고 우리 우성 씨한테도 균성 씨도 예, 좀 맞아. 많이 좀 파트도 많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 이걸 낮게 부르면 이 곡 네. 느낌이 안 네. 살까요? 아, 오늘 그냥 옥타브를 낮게 부를까요? 그렇게 할 수 있어. 그게 안 그게 안 되잖아요. 읊조림이잖아. 아, 그렇죠. 그 도입부를 못 부르죠 그러면. 아 그러네요. 그치, 아니, 도입부는 그러니까, 높게. 예. 네. 후렴은 반대로. 아, 그러면은 고음 불가처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 그래서. 아 그래서 너무 진짜 항상 이렇게 물론 높아서 막 감정이 격한 네. 그런 느낌이 나는 거는 너무 좋은데 네.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곡 받고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어땠어요 네. 실제로? 뭐 항상 쉬운 건 없는데 네. 그래도 네 명이니까 저희는 넷이 이렇게 적절한 뭐 음역대라든지 네. 저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파트를 맡아서 하는 게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혼자 아. 부르면 진짜 좀 힘들 것 같고 네. 네. 서로 좀 보완을 해주고 아,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또 다른 또 보컬 색깔 좀 넣어주고 네네.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진짜 팀의 가장 큰 장점이네요. 장점이죠. KC씨는 본인 목 상태가 안 좋으면 아, 근데 너무 대신 힘들 것 같아요. 불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. 맞아요 맞아요. 혼자 아.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. 혼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저희는 데뷔해서 지금까지 너무 이 노래를 4분의 1씩만 부르는 아~ 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맞아요. 예. 더 부르면 아. 이상하고 예. 마음이 불편하고 예, 예, 아 예. 예. 아. KC씨는 행복하니 아~ 네. 라는 곡으로 본인이 가사 썼거든요. 아~ 예. 너무 좋네요. 예. 잘 썼어요. 네. 이게 뭐 또 옛날 뭐 전 남친 중에 연락 온 친구는 없죠? 네, 제가 하도 그 전에 연락이 예. 왔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서 아, 예. 이번엔 아주 다 조용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냐면 다 조용해. 괜히 먼저 했어. 왜냐면 연락했다가 어떤 방송 나가가지고 자기 얘기할까봐. 아, 맞아요. 그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아, 너무 웃겨요. 남자 입장에서도 네.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지. 네, 네. 아, 좀 심심하더라고요. 네. 아니 근데 뭐 조용했어. 행복하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리움 이별의 그리움도 담았고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잘 보내주는 맞아요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꼬지로 갈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여자들이 맞아요. 맞아요. 나중에 복수하려고 이게 해꼬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아, 근데 KC씨는 가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했더라고요. 착하게 했었어요. 네, 착하게 네. 너의 네. 행복을 빌어줄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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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렇게 잘 풀어줘가지고 우리 KC씨 KC도 가사 들어보면 네. 많은 남자분들이 아 공감하고 행복해할 만한 네, 그런 곡입니다. 가사 쓰면서 뭐 에피소드 있었어요? 아 요거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던가 그런 거 있었어요? 아니요 근데 약간 다 담았던 것 같아요. 예. 이제 최대한 계속 어쩔 수 없이 전 사랑을 소환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전에 막 보냈던 메시지 같은 것도 예. 사실 제가 몰래 훔쳐보고 그래가지고 찾아보고 네 찾아보고 그래야죠. 그래야지 있었구나. 전화번호를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. 전 남친 전화 올까봐 기다리는 거네. 아니요. 계속 안 바꿔. 근데 아마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미련이 좀 있네. 아니요, 있어 아, 있어 아니요, 미련이. 저는, 초등학교 때부터 이 번호 그대로요. 그대로. 안 바꿔. 못 바꿔. 아니 귀찮아가지고 못 바꾸는 거예요. 아, 엑스분들 저기 연락 부탁드려요. 아니 연락 안 와. 연락 안 와요. 이미 내가 보기에는 이제 바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바꾸는 거 아닌데. 왜냐면 본인의 추억이 있는 번호라서 뭐 1, 2, 3, 4, 5 이런 거 아니잖아요. 번호가 아니, 되게 대단한 번호 아니잖아요. 아, 대단한 번호 아닌데 네. 귀찮으니까. 아, 귀찮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예. 네.